그 카페 그만두고 나서 우리 치킨집에서 또 아르바이트 했었잖아요. 결정적으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거기 이제 오시는 손님분들께서 자꾸 세비를 부르는 거예요. 아가씨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어? 우리 맥주 한 잔씩 이렇게 딱 따라주고 해봐! 와 진짜 울컥하다. 알바하는데 내가 저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. 남편으로서, 남자로서,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조차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미 씨랑 얘기해서 오디션 준비도 하고 좀 했었죠. 야, 15년 무명 생활.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는 세미 씨와 결혼한 것과 요즘 츤데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니까 딱 그런 여자예요. 저한테 칭찬과 좋은 말과 그런 달콤한 말들은 잘 안 해주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세요. 그래서 저한테는 뭐 사랑스러운 부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정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멘토 같은 그런 존재 저한테는. 당신 생각난다. 그 뭐 얼마 전이었지. 오랫동안 진행했던 프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부터 내가 모를게. 어, 괜찮아 괜찮아. 쉬어. 그동안 한 것만큼 열심히 일한세요. 쉬어라. 뭐 난 진짜 감동을 먹었는데 그래놓고 전화를 하면서 아유 우리 남편 백수 됐잖아. 아유 그게 말이야. 아유 그렇게 잘난 체하듯 백수 됐어. 때가 안 비게 생겨있고 어떡하니. 어 그래.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. 아유.